친해질 턱. 자식에게는 무뚝뚝한데 손주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왜 그런 거죠? 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안 우시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아버지는 눈물도 없는 분인 줄 알았어. 너무 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신 모습을 두 번 봤어. 처음에는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이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이게 상례를 모시면은, 돌아가시면은 축을 읽어요. 축. 유세 자, 이렇게 책을 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축을 읽을 분이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축을 읽으시는 거예요. 동생의 이 죽음에 영전에 축을 읽으시는 거예요. 한 두 구절 우시다가, 읽다가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집안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 일이 없었어요. 거기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해서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언제, 그건 직접 본 게 아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전해주신 내용이었는데, 우리 누님, 우리 누님이 그야말로 구식결혼을 했어요. 구식결혼의 아마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나는 행복예식장이라고 하는 그런 서울에 혼인을 하고, 우리 누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구식결혼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신부집 마당에서 이제 혼례청을 마련해 놓고 이제 신랑 제배, 신부 사배라고 이제 혼인을 해. 혼인식을 하고 그 첫날 밤을 이제 처갓집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북이면이고 우리 누나 집은 남면이라는 면이. 그때 이제 갈 때 신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부 아버지, 뭐 삼촌, 그래서 이제 상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어떻든 이제 헤어져서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조금 일찍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하고 이제 헤어지시는 거야. 응? 간다. 응? 잘 살아라. 그러고는 그냥 덤덤하셨다는 거야. 덤덤하시다가 그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쭉 걸어와서 산모퉁이를 돌면 그때부터는 안 보여. 돌아서자마자 통곡하시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이상형이야.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의 이상형이었어. 그 모습을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셨단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동생들은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하고 다르니까, 옛날하고는 시집을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출가 외인이잖아. 출가 외인. 그렇잖아도 마음이 서운한 터에 그 얘기를 듣고 온 식구가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재워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손주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시골에 집을 좀 지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이런 과일나무를 좀 이렇게 심어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뜬 다음에라도 아이들이 좀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감나무도 심고 뭐 포도나무도 심고 뭐 블루베리도 심고 이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포도가
포도, 청포도가 익었는데 아주 숭얼숭얼 맺힌 송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한 대게 맺힌 송이가 있고 그래. 그걸 이제 벌이 달려들기 전에 아이가 우리 있을 때 따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그거 이제 따는 거예요. 숭얼숭얼 한다. 요놈은 우리 광제 줍시다. 또 요놈은 우리가 먹읍시다. 그러느니 그냥 다 우리 손주 갖다 주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몰라 우리 아들 내외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안 먹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어제 우리 광재가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웠어. 이제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궁극적으로 그러지. 손주가 귀엽다. 손주가 더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사랑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아버지 사랑이 할아버지 사랑과 어떤 게 이렇게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해. 같다고 생각을 해. 다만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아버지는 자식을 재워놓고 사랑하고 할아버지는 그 손주를 깨워놓고 사랑해. 그런 차이야. 할아버지는 앞에서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는 뒤에서 사랑해. 이런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계셔.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 아들 셋 중에 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쳐. 그런데 대개 이 방송 들으면 다 공감하겠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은 다 불효자로 알아. 다른 형제들이 진정으로 칭찬받고 효도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은 항상 불효자야. 왜냐? 어쩌다 한번 오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야. 어쩌다 한 번씩 왔는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있는 자식은 항상 평상시대로 모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온 아들이나 며느리들은 또 친정을 찾아온 딸이나 사위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다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자, 불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찾아오는 사람도 효자고 모시는 사람도 효자야. 그런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아버지라면 찾아오는 자식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닌가. 그 고운 시인인데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꽃이 내려올 때는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꽃을 아버지는 올라갈 때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일이 많고 또 책임이 많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골고루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꽃도 보여. 그래서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다들 그러지. 이상해요. 아들 바라보는 눈하고 손주 바라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러는데 나는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극하지.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야. 그리고 옛날 법도는 어르신들 앞에서 자식에게 정을 표하는 것을 그 결례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우리 저 형주를 이렇게 아 이쁘다 그랬어. 혼났어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어디 어른 앞에서. 네, 그런 유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둥이이죠. 막둥이. 막둥이에 대한 사랑이 왜 깊을까.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막둥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거야. 큰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인지도 몰라. 어떠면서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를 않아. 우리 이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 건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더 배로 사랑스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아무리 할아버지의 사랑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부모 애자 진념으로 위념하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군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것인데 표현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고. 어떻든 나는 우리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